안녕하세요. TV10 트로트통신의 서 팀장입니다. 가수 임영웅이 새해부터 상수집에 나섰습니다. 임영웅은 지난 10일 열린 2021 한터뮤직 어워즈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는데요. 특별상은 K-POP의 특별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아티스트에게 주어지는 상이라고 합니다. 특별상 수상자는 한국 대중음악의 한 장르인 트로트와 OST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임영웅과 이무진으로 결정됐는데요. 이들은 각 장르에서 음반 점수, 음원 점수, 소셜 앤 포털 점수, 방송 앤 미디어 점수, 스타 점수, 글로벌 점수 등으로 구성된 아티스트 종합 점수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. 이 밖에도 임영웅은 팬앤스타, 트로픽 등 각종 투표 플랫폼에서도 새해 첫 1위를 휩쓸었는데요. 오는 27일 서울 잠시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1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에도 참석하는 임영웅에게 또 어떤 상이 추가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 준비한 트롯통신이었습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안녕.